꺼냈지. 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쏙좀 할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 맨유얼 씨, 뭐 드실 것 같아요? 너는 언제 아프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n are you sick? Are you 해야 묻겠지, 그치? 자, when의 두 가지 뜻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when은 언제, 라는 뜻도 있고, 소리가 안 들려? 언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어. 그러면 when이 언제란 뜻이 되려 그러면 when 뒷부분이 묻는 문장이라야. 그렇지? 그러니까 when이 언제란 뜻이 언제 아픈이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When are you sick? 해야지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 you are sick은 이건 너 네가 아프다 이런 뜻이지. when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얘랑 이렇게 합쳐져서 네가 아플 때란 뜻이야. when you're sick. 그니까 그래서 네가 아플 때 it's good. 어떻대? 좋대지. 그렇지? to see you? 답은 뭘것 같아? 아플 때 it's good to see you? 그렇지. 닥터 됐지. 닥터를 만나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예문의 뜻은 그런 뜻이야. when you're sick, it's good to see you, doctor. 그러니까 소리가 Doctor. 그다음에 자 여기서 몇 가지 힌트를 줄게. 해리는 선생님하고 미리 수업했으니까 오늘 가고 선생님이 오늘 했던 거 클래스 카드 왔던 거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오서 와서 또 선생님이랑 가고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컴퍼니의 뜻은 회사야 회사.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샌드의 뜻은 혹시 알고 있나? 보내다야 보내다. 보내다 했습니까? 근데 보내다가 요거 요런 거 붙였지. 책은 선생님이 했어. 그러면 보내는 중인, 보내는 것. 근데 여기서는 보내는 중인 이 말일 거야. 그래서 누가 더 컴퍼니가 이제 샌딩 하고 있는 중이다. 뭔가를 이 말, 뭔가를 보내고 있는. 근데 왜 보내는지 나왔어. Where to fix the phone? 전화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뭔가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Sending. 이것을 보내고 있는 거야. Where to fix the phone? Fix하면 수리하다, 고치다 이 뜻이지. 그렇지? 그럼 전화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엔지니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company is sending an engineer.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읽히면 되겠어. 그 회사가 기술자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엔지니어. 그래서 the company is sending an engineer. Where? To pick the phone. 전화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누가 뭐 한다고 했냐? 아이고, 누가 뭐 한다냐면 doctors가 need 한단다. 무엇을 need 한대? help를. 그렇죠? 누구로부터? 여기 들어갈 말은 약간 그렇죠. nurse가 nurse.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 의사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닥터즈 need help. 누구로부터? From nurse. 맞습니까? 이런 뜻이었고요. Doctors need help from nurse. 근데 복수형 써야 돼. Nursing. 여기서는 간호사들로부터. 그 다음에 이 녀석. 자, store는 뭐죠? 무슨 상점 가게 이 말로 상점. Worker는 일꾼, 일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뭔가는 store worker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간 말이 뭘까? 그렇지, clerk. 발음은 to가 되는 거니까 clerk is a store worker.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직원은 가게 직원입니다. 이런 문장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가게 직원은 가게 직원입니다. 그렇죠. A clerk is a store worker.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누군가가 헬프스 해준대. 그렇지? 누구를 헬프스 해준대? Us, 우리를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if there is trouble, if는 만약이란 뜻이지. 그렇지? 만약. 그 다음에 there is는 있다지. 그럼 요렇게 합치면 만약 있다면 뭐가 있다면 트러블이지. 트러블. 뭐라고요? 트러블. 트러블이 뭐죠? 문제, 골칫거리, 사고 있는 뜻이죠. 문제, 골칫거리. 그럼 그런 거 써놓으면 되는 거야. 니들이 사전 찾기 힘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 수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helps us, 우리를 도와준대. 그렇죠? If there is trouble,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다? 그렇죠. Police officer. 맞습니까? Okay. A police officer helps us if there is trouble. 그래서 경찰관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렇죠. If there is trouble. 골칫거리가 있다면. Okay. 아까 졸업식에서 참잘 봤어. 그다음 계속해서 뭐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 가볼까요? 그렇죠. He is an English teacher. 영어 쌤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은. 자, 이 녀석은 누군가가 save 됐대. 누구를? Him을. 뭐로부터? From the burning building으로부터. 그럼 burning 하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불타는 말, 불타는. Burning, 불타는. 빌딩은 알죠? 건물. 그쵸? 건물.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 들어갈 누군가가 saved, 구해줬다. Saved, 구하다죠. 누구를? Him을. 뭐로부터? From the burning building. 불타고 있는 건물로부터.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The firefighter saved him from the burning building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소방관은 그를 구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뭐로부터? 그렇죠. From the burning building. 여기 파이어파이터 왜 들어간지 알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the great race car also needs 이거 있어. 그래서 great 하면 뭐 훌륭한, 뛰어난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race car가 뭘것 같아? race car. 경주용 자동차겠지. 그쵸? 그러면 엄청나게 훌륭한 레이스카는 또한 필요로 한다. 또한 필요로 한다. To have a really good, 정말로 훌륭한 뭔가를 가질 필요가 있대. 그쵸? 레이스카는 뭐가 필요하지? 그쵸?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지.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그래서 뭐다? 운전기사. 운전기사.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도 운전하는 사람이 형편없으면 우승할 수 없다. 이런 뜻의 문장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훌륭한 레이스카는 또한 필요로 합니다. 벌써
needs. 뭐 하는 것을, 뭐 가져야 하는 것,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이 필요하다. To have a really good driv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뭐뭐 is controlling 하고 있어. Control이 뭐지? Control. 조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종하는 중이다 그러네. 그래서 누군가가 조종하는 중이다. The, 무엇을 the airplane. 그렇죠. 비행기.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그렇죠. Pilot.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Controlling. 그렇죠. 무엇을 the airplane. 그렇죠. The pilot is controlling the airplan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으로. 누군가, 여기서 누군가, 어디에 있는, on the stage에 있는 누군가가 has, 뭐하고 있다? has 하고 있다. 무엇을, a beautiful voice. 그래서 스테이지가 뭐죠? 이거야, 이거. 무대. 단계란 뜻도 있고, 무대란 뜻도 있어. 무대. 맞습니다. 그 다음에 beautiful은 알죠? beautiful은 어떤, 그렇죠? 예쁜, 아름다운. 그렇죠? 그 다음에 voice는, 목소리, 그렇죠? 그래서 on the stage가 무대 위에 있는데 뜻이죠. 무대 위에 있는 누군가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A beautiful voice.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그렇죠. singer가 되는 거죠. singer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그 가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singer on the stage has a beautiful voice. 그래서 싱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pulled. 무엇을 pulled 했다? My tooth를 어느 쪽으로? out 쪽으로 바꿔. It was really hurt. 그럼 pull 뭐 하다? 당기다, 당기다, 당기다. 근데 pull하고 out이 있네. pull하고 out이 합쳐지면 당겨서 뽑다가 된다. 당겨 뽑다. pull out. 당겨 뽑다. pull out. 그리고 풀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풀의 반대말은 푸시야, 푸시. 그럼 푸시의 뜻은 밀다가 되는 겁니다. 푸시 밀다. P 아 거기서 잠깐 PUSH야. 보이죠? 푸시 밀다, 풀 당기다. 그리고 풀 아웃은 뭐하다? 당겨서 뽑다. 무슨가? 투스가 뭐죠? 치아죠, 그죠? 치아, 이빨. 사람 보고 이빨이라 그러죠. 치아. 그 다음에 It was really hurt 하고 있는데 hurt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의 뜻은 어떤 식으로 쓰였을까? 그렇죠. 아픔이죠. 아픔. really hurt은 진짜로 아픈 게 뭐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아팠었다. was는 is의 과거니까 정말로 아팠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것 같아요? 뜻은 뭐죠? 치과의사죠. 그렇죠. 치과의사 잘 기억이 안 납니까? D로 시작합니다. 힌트. 별표 해놔야 되겠다. 그렇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바로 D, E, N, T, I, S, T. 뭐다? Dentist.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 치과 의사가 내 치아를 당겨서 뽑았다 이거죠. 그 치과 의사가 내 치아를 당겨 뽑았습니다. 그렇죠. The dentist pulled my tooth out. 그거 정말 아팠어요. It was really hurt. 그다음에 The mow in the garden are very pretty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in the garden이 뭐죠? garden이 뭐죠? 정원이죠, 그렇죠? 정원. 그러니까 정원에 있는 뭔가가 are very pretty. 어떻대요? 그렇죠? 매우 예쁘다 이거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 여기 보이 이거 보이죠? 이거 are. 그러니까 정원에 있는 한 개가 예쁘다는 거에서 정원에 있는 뭔가 여러 개가 예쁘다고 하겠어요. 여기 뭔가 여러 개겠지. 일단 자 그러면 정원에 있는 뭐가 예쁘다고? 정원에 뭐가 예쁘? 그렇죠. 그래서 flower입니까? flowers입니까? 그렇죠. flowers 하는 거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정원에 있는 꽃들이 정말 예쁩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The flowers in the garden are very pretty. 아, 앞으로 이 초등 단원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치는 게 낫겠다, 그치? 됐습니까? 대신 객관식 말고 주관식으로. 됐습니까? 이 뜻을 다 알려줬으니까. 자, 필드를 가르쳐줘야 될것 같네. 필드 혹시 알아요? 필드? 그거는 이거야. 필드, 채워진. 자, 이 필드는 들판이라고 했어요. 들판. 들판이나 운동장을 필드라 그래.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막 이런 거 만들었네. 어디에 있는 in that field에 있는 저 들판에 있는 뭔가가 is green 무슨 색깔이다? 초록색이다 그러고 있지? 그렇죠? 저 들판에 있는 뭐가 초록? 들판이니까 그게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다? 바로 여기 들어갈 만한 뭐? grass 이겠습니까? grass in the field are green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판에 있는 저 잔디가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The grass in that field is green. 아,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별거 아닙니다. 제주도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Biggest. Biggest의 뜻은 가장 큰이죠. 그러니까 big이란 단어부터 왔어요. big은 큰이죠. 그렇죠. 더 큰이란 단어가 있어요. 더 큰. bigger.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큰. biggest.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가장 어떠어떠한이란 뜻이고요.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더 어떤. 예를 보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거든요. 예를 보고는 비교급, 예를 보고는 최상급이라고 해요.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in Korea의 뜻은 한국에서, 그리고 여기 뭐가 보여요? 그렇죠.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뭐예요? 그렇죠. 자, 발음은 아이슬란드 아니야. 스펠링은 ISLAND인데 여기에 있는 S는 소리가 안 나서 그래서 어떻게 발음한다? 그렇죠. Island이라고 해야 돼. Island. 이거 Biggest Island. 아일랜드.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렇죠. In Korea. 제주도 is the biggest island in Korea. 다음 계속해서 누가 뭐 하냐면 many trees가 grow 한대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러고 있죠. 그래서 in the 어디에서. 그러면 많은 나무들이 자란다. 어디서 그 빈칸에 들어갈 만한 in the 그렇죠. in the forest 뭐 woods 이런 거 있죠. 뭐 어느 거 했는지 선생님 모르겠는데 아마 forest일 것 같은데 볼까요? 그렇죠. forest. 뭐. forest 숲이죠.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자랍니다. 어디서? 숲속에서, 그 숲속에서, forest에서.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 맞든 틀리든. 맞든 좀더 크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이가 아이 소리 나는 거야. 힌트 줬어. 아이가 아이 소리 났어. 그럼 뭘까? 나야가라 폭포 들어봤어요? 나야가라 폭포. 그렇죠? 이게 나야가라 폴즈가 나야가라 폭포야. 여기 이렇게 대문자 되어 있는 게 이런 게 무슨 명사기 때문이다? 고유 명사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붙인 이름을 이거라 그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Niagara Falls is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나야가라 폭포는 뭐, 몇 개다? 뭔가 하나라지. 그렇죠? 뭐 중에서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렇죠? 그렇죠. 그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Waterfall. Waterfall이 뭐예요? Waterfall. 폭포죠.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입니다.
그렇죠. Niagara Falls is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waterfalls.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얘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민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읽을 것 같아? 얘는 L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세먼이라고 읽어야 돼. 근데 선생님은 스펠링 외울 때는 셀먼이라고 외웠어. 맞습니까? 오케이. 쓸 때는 셀먼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 세먼. 알겠습니까? 세먼. 자, 어쨌든 더 세모널 스위밍 하고 있죠. 그렇죠? 연어들이 수영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연어는 물을 거슬러서 수영하는 거 압니까? 몰랐어요? 연어는 원래 이제 그 개울 같은 데 있지, 개울. 시계천까지 하여튼 얕은 우리 겨울에 산에 가면 종종 흐르는 물 있지. 거기에 알을 낳아. 그럼 얘들이 조금 크면 막 밑으로 내려와서 강을 지나서 바다에 가. 바다에서 살아. 바다에서 막 살다가 다시 알을 낳으러 거슬러서 올라가거든. 물을 막, 강을 막 거슬러서 올라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 seminars,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만한 뭘 것 같아? 그렇지, 리버가 들어가면 딱 맞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어들은 알 낳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강을 거슬러서 거꾸로 up the river 하는 거야. 그래서 연어들이 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쪽으로? 그렇죠. 강 위쪽으로 상류로 하면 되겠지. 상류, 하류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상류 쪽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 얘는 마운트 에베레스트라고 있는데, 마운트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 들어봤지? 이게 그거야. 에베레스트 산. 자, 그러면 하이에스트가 뭐야? 뭐라고? 하이에스트. 하이에스트의 뜻이 뭘 것 같아? 자, 아까 전에 비기스트 만나본 적 있지? 비기스트. 그렇죠. 가장 큰이지. 그럼 하이에스트는 뭘 것 같아? 그렇지. 가장 높음이야. 이게. 최상급이라고 했던 거 있지? 가장 높은. 자, 벌써 뭐 답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만한 뭐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 마운틴 에베레스트야. 뭐라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렇죠. 자, 얘는 발음 한 번 더 해보자. highest.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들 두 캐릭터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익히고 다음부터는 시험 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